부원씨 안 내려오네. 물때 쫙쫙쫙 내리면서 뭐라 해줘야 되는데. 어, 다 왔다 왔다. 우호우. 그것이 바로 세이렌의 악기란다. 역시 너는 진짜로구나. 잠시나마 의심한 나를 용서해다오. 그 악기는 바람불고기를 깨우는 힘을 지니고 있다. 악기는 8개 존재한단다. 8개를 모두 모으는 게야. 나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 파견된 몸이지. 자, 북쪽에 있는 고풍가 늪으로 가거라. 풍가의 늪? 일단 저 거기가 길라잡이 역할도 하는 거죠. 도움도 주고. 근데 거의 힌트에 가까운 그런 NPC죠. 자, 다이아를 좀 모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. 나중에 아이템 살 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꼭 그 아이템 필요해가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. 이거 뭐야? 형, 큰일 났어. 맞아, 엄청 큰일이야. 모리블린이 마을에 와서. 모리블린이 옥마가 있는 집 마. 지금 쟤네 흥분해가지고 제 말을 제대로 돼. 아, 여기 일등 게 강아지인가? 우리 멍멍이가. 자, 머블린이 납치됐다고 했죠.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똑같이 갑니다. 이리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점프가 되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. 아이고. 이리로 갈까? 주셔야죠, 플랜피. 아이, 하트, 어? 하트다, 하트 조각이다. 어, 뭐야? 좀 눌렀는데. 하트 조각. 여기 그 마녀가 있는 데인데 여기 넘어가야 되나? 이게 아니고 어떤 위쪽일 텐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. 팔수. 어, 저기 죽어 있다. 하트 조각. 여긴가? 어딘가 보자. 오, 이렇게 많어. 이럴 때는 점프해서 공격하는 게 더 좋아요. 보스네. 뭐야? 어우. 잡았죠?
점프. 여기 있다, 목공이. 끌고 가는 거야? 호영씨, 오호, 무시무시 녀석을 데리고 있구나. 다음 세일의 낙기는 고풍가 늪에 있단다. 고풍가 늪? 어, 이쪽인가? 돌아, 일단 돌아보자. 아, 그냥 여기, 잠깐만. 점프해서 위쪽으로 가면 될 거. 게임 삥 돌아서 왔네, 그쵸? 이렇게 점프해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리로 가면 되는 건데. 위쪽으로 가는 게 없나? 아까 돼지 잡지 않았어요? 어디서 온 거예요?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위쪽으로 가야 되나? 어우, 뭐야? 공이 잘한다. 공간에도 죽이네. 아, 저 뭐야? 전 편지 주고받는 게 취미인 나이스한 중년 라이트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한 번도 답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. 슬프군요. 이쪽이 고풍가루인가? 고풍가이드. 아이고, 뭐야. 그치, 뭐야, 저. 이상한 방구 같은 건 뭐니? 하트. 상자 있지. 빨리 잡아줘요. 엉멍이. 그렇지. 아, 루비구나. 루비 50개. 그렇죠. 항아리 동굴. 힘이 힘이 좋아. 열쇠 열고. 상자. 보스 합공 위치를 알려줍니다. 이렇게 맵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.
어 뭐야. 나 잘해야 돼. 아, 나 저 아, 뭐야, 큰일 났어. 아, 되겠다. 열쇠. 점프. 열쇠. 어, 뭐야. 점프했는데. 조심해야 돼. 이것도 열쇠 저쪽에서 나와. 열쇠 넣고요. 가자. 야, 좀 이거 헷. 아우, 하트 주세요. 어, 하트. 뭐 없어? 이렇게 눌러주고 계단 점프 점프 중간 못 쓰자. 피가 많이. 안 돼. 으. 맞다. 뭐지? 이제 없고 뭐야? 지도? 어, 야. 루비 이거는 반지 파워 파츠를 쓰여 넣었다. 이제 항아리나 바위를 둘 수 있다. 오, 좋아. 이제 항아리 둘 수 있죠? 이렇게.
열쇠. 일로와. 그렇죠. 밑에 갔었나? 볼게요. 아, 그렇네. 밑에 가자. 오케이, 이렇게 해서. 박쥐. 애견극합이 있는데, 그 다음에 해골. 아이고. 아, 코스방 열쇠. 이 계단 뭐야? 저 안 가는 데도 있네, 좀. 그쵸? 열쇠가 없어서 못 갔나? 지금 열쇠 두 마리, 두 개 있는데. 여기 부족 가보자. 보스한테 가는 방인가 이거? 그러면 아까 못 간 데 저기 뭐 입구 쪽에 못 간 데 한번 가보자. 이걸 이용해서. 아닌데 여기가. 멀게 되라. 여기 뭐야? 상자. 우리 보실게. 어디야? 상자. 아, 이거야? 턱선의 뿌리? 턱선의 뿌리까지 먹을 여유가 있는 거야? 오, 왔다. 이제 먹은 거 다 먹었죠? 이제 저기 보스 방만 되네요. 보스 방. 보스 잡아 가면 됩니다. 점프. 아유. 박쥐. 야, 박쥐. 굉장히 피를 하트를 채워야 되는데.
근데 스크나 점프스 가 있어. 아이고. 힘이 좋아. 들고 어 뭐야 왜 그래? 바로 포스랑하면 죽을 것 같은데. 잠깐 가보자 그래도 혹시야. 뭐야 이 친구. 항아리 마왕. 여기서 오호, 빨리 속도 빨랐어. 자, 이게 이렇게 점프하면 무적이니까. 얘가 제일 짜증나요, 여기 이 부분. 밖에다. 초원, 초원, 초원이 기다린다. 얘들 이제 항아리 와서 여기 돌 같은 거 돌을 짓습니다. 좋아. 이거 먹어라. 어이, 돼지가. 뭐야 이거? 지금 신비한 힘이 흐르는 지점. 뭐야 이거?
난 변덕쟁이 트레이시야. 아니야. 이게 아마 저걸 하면은 피가, 아 피래, 그 하트가 다 사라져도 그럼 죽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일 거예요. 몸무게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